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남 24/7 칠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간만에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이자 한국 힙합씬을 또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인 바로 제이팍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Need to Know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 비디오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비디오를 업로드 되자마자 한 30번 연속으로 본 것 같은데, 물론 이 뮤직비디오에 그 제이팍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댄서이자 요즘에 좀 굉장히 핫한 한국의 셀러브리티로 떠오르고 있는 노제라는 분이 출연해서 이 비디오가 핫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보다 이 곡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비트가 너무 좋아서입니다. 예, 비트는 제이팍과 오랜 기간 동안 호흡을 맞춰온 바로 차차 말론이 이 비트를 만들었는데, 그냥 좀 이 곡은 생각보다 오스쿨한 바이브가 강한 R&B 힙합 곡입니다. 차차 말론이 사용한 그 스네어 드럼 소스가 굉장히 생각보다 이런 붐뱁에 많이 쓰는 비트라서 둔탁함 때문에 이 뮤직비디오 이 곡이 굉장히 좀 묵직하면서도 되게 시원하게 느껴지는 좀 여러가지 감정들을 저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오스쿨 R&B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런 곡들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부터 그럼 제이팍의 Need to Know 비디오를 보면서 얘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사실 이 노제라는 분이 이 비디오에서 너무 이쁘게 나오시는 것도 맞아요. 사실 뭐 한국이 동남아 나라들의 기후와 이제 점점 비슷해지는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무덥고 습하고. 그래서 이런 뮤직비디오가 하나가 굉장히 시원함을 많이 느끼게 해줘요. 제이팍은 바이브가 좋은 음악들이 너무 많아요. 이 바이브가 좋은 음악들은 내가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 계절과 함께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장면들이 막 떠오르고 그거를 굉장히 잘 즐길 줄 안다면 아마 이 곡을 너무 좋다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음악 자체가 제이팍의 목소리가 되게 뭔가 바다를 이렇게 자유롭게 헤엄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냥 이 바이브를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는 것 같아. 아, 여름에 이만큼 시원한 음악이 있을까요? 제일 시원한 음악인 것 같아. 되게 안무 같은 것도 보면 되게 뭔가 격렬하지는 않은데 뭔가 스무스하고 좀 유연하게 가져가는 그런 안무들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제가 뭐 이런 안무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 곡의 바이브에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야. 오. 아, 비트가 미쳤어 이거. 솔직히 말하면 웬만한 막 R&B 가사나 뭐 힙합 노래 뭐 Do you wanna ride with me? 라는 공식적인 그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형적으로 좀 티피컬하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곡은 그 전형적인 가사인데 너무 잘 어울려. 뻔하지가 않아.
저는 J-POP이 트렌디한 R&B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보다 전 이런 올드스쿨 R&B를 표현하는 J-POP의 모습이 더 멋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는 차차 말론의 비트가 한몫했다. 미쳤어요 이거. 그러니까 드럼은 올드스쿨 스타일의 둔탁하고 멜로디는 굉장히 일렉트로닉한 음악이 느껴지면서 뭔가 음악이 바닷속을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헤엄치는 듯한 그런 멜로디 라인이 짰으니까 이게 두 개가 섞이면서 묵직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 J-POP의 최고의 히트곡인 아이유가 피처링한 가나다라가 물론 좋은 곡이긴 한데요, 제 개인적인 음악 취향은 확실히 박재범은 R&B 힙합,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R&B 힙합을 해야 굉장히 빛이 나고 멋있어 보인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이브는 확실히 박재범 J-POP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매특허의 음악적인 정체성 뭐 그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죽이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한국 여름이 무덥고 습하고 장마철에다가 뭐 난리란 말이에요. 더운 데다가 비는 또 엄청 많이 내리고 막 이래서 좀 지치는 느낌이 있는데 이 곡은 되게 여행 가고 싶게 만들고 호텔로 떠나고 싶게 만들고 에어컨이 짱짱하게 나오는 어떤 호텔방에서 야경을 보면서 뭔가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 곡을 딱 듣는다면 이만한 천국은 없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막 들었어요. 이 곡은 그렇게 즐겨야 될 것 같은 곡인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